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이날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셨다. 그냥 오늘은 여리고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갈까? 네.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여리고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기다리고, 자, 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돼. 라는 마음은 그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여리고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그 이름은 사케오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 요즘은 뭐 교통이 발달해서 뭐 버스만 타도 가고 전철만 타도 가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도시, 동네마다 툭툭 떨어져 가지고 그 동네와 동네 사이에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뭐가 우글거렸어.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도들이. 그래서 이 잘 댕기지를 못했던 시대예요. 자, 이 사케오라는 사람이 간절히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케오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시겠죠? 그거를 알아야 돼. 네. 자, 사케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케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이 이스라엘과 여리고 그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 로마가 다 정복을 하고 식민지였어. 그래서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자기 정부에 내지 못하고 다 로마로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요즘이야 뭐 다 이 전산 시대가 돼서 누구 수입이 얼마고 뭐 통장에 입금이 얼마 됐고 뭐 다 알잖아 정부가. 그때는 그런 거 몰랐거든. 그런데 그런 거를 알만한 사람은 누구요? 그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저 사람.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내가지고 선택해서, 말하자면 국세청이죠. 국세청, 그러니까 속초에도 국세청 속초, 사무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케오는 여리고 국세청 로마 국세청 여리고 지점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요? 자국 국민들의 들로부터 뭐를 뺏어야 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뺏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익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지. 그 세금을 많이 뺏어서 많이 갖다 주면 로마 정부도 지점장한테 돈을 더 보상금을 더 많이 주고. 그러다가 보면 온갖 더럽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세리장이 누구를 이 사람을 별로 좋지 않게 봤다 하면 세금 왕창 때려버려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 돈을 이렇게 이거 돈 좀 줄 테니까 세금 좀 세금 깎아주라. 이러니 본국 국민들로부터 제일 미움을 받고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로마 정부에 충성하고. 이제 그 세리라면 그런 사람들이다. 그 세리들은 그 세리장은 그 자기 밑에 세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기 국민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래서 아예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저것들은 로마의 계지 우리 국민이 아니다. 이런 취급을 받고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돈은 뭐예요? 많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따 당해 있으면 살만 낫까 안 낫까?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그런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는 그 국민 모든 국민들이 다 신을 어떤 신으로 믿었어요. 철저히 조건적인 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면 나 그치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조국의 국민들의 들을 착취하고 그러니 나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놈은 천국에 보내줄 리가 없다.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은 어디로 보낼 거다? 지옥으로 보낼 거다. 라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고 모든 국민들도 저런 놈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저런 놈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갈 놈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보러 가도 사절이야.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 왜 가면 저런 놈들이 가면 저런 세리 같은 놈들하고 우리가 한 교회에 댕길 수 없다. 이런 교인들이 떠나고 하니까 전혀 환영을 못 받아. 자, 이제 그래서 세리 그러면 천국 못 갈 놈들. 하나님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들로 인식이 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 세리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복음 15장으로 잠깐 또 가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시 죄인들 그러면 이제 아주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온 전과자들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나왔다. 누구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이 왔다. 근처에 왔다.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나와. 이 사람들 교회는 못 가. 교회 갔다가는 왔다. 다 쫓겨나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으러 모이는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 왜 예수님 말을 들으러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일까? 그래서 세리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지역에 왔다. 그러면 다 가보자. 가서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 온 지역에 그 세리들은 예수님만 왔다 그러면 모든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모이는 거.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에서는 거긴 좀 멀어요. 멀어가지고 여리고라는 지역에는 예수님이 자주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리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세리 같은 나쁜 놈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자타가 공인해서 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 자신들도 자신들을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자기들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예수님 말을 들어보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품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지난 시간에 그 문둥병자 고치는 얘기도 했지만, 그 문둥병자들도 자기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문둥병을 줘서 벌을 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세리들이나 다 같은 입장이 아니야. 다 세리들은 지금은 부자라도 하나님이 벌을 줄, 벌 받게 돼 있는 놈들이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은 지금 벌 받고 있는 놈들이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라는 벌 받는 사람으로서는 입장이 다 같아. 그런데 세리들이 다 보니까, 예수가 문둥병자를 뭐요? 문둥병자를 손을 다 대면서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문둥병을 줘서 벌 줬다는 사람도 예수님이 뭐예요? 고치는 걸 보면 자기들도 죄가 많지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지역에 나타나면 뭐가 생기는 거야? 희망. 어?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놈을 사랑한대. 자, 그러면 세리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이 말을 들으면, 그 예수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나쁜 짓 해도 천국 가는 거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리들은, 그 뭐라 그래요, 그런 세리들은? 얌체야. 예수님은 지금 세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나쁜 짓을 더 이상 뭐예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건데, 자기들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들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 세리들처럼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세리들도 어떻게 살자, 앞으로? 앞으로는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래서 살자. 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뭐예요? 계속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뭐. 그 사람들은, 자,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그렇게 두 종류의 세리들이 나타날까?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면, 아, 그러면 뭐, 다들 나쁜 짓 계속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맞는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무엇의 차이예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가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단 악령적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아, 그래? 그러면 천국 가지. 가게 돼 있다며. 대박이네.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나쁜 짓 하고 돈 더 걸고 모으고. 그러면 그거는 천국을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란 건 뭐냐 하면, 거부했느냐 받아들였느냐, 그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삭개오도 어떤 사람이었다? 자기가 부자로 이렇게 돈 많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다. 왜? 장래가 없어. 그렇죠? 앞으로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쳤다네. 그러면 자기도 뭐예요? 자기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 아직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 말이 돼야 안 돼. 아,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여리고 지방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다, 간절히 기다렸다는 말은 삭개오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지역이건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그거예요. 자, 제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러면 와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삭개오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기 전에 미리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을까? 뭐를 보면 알아요?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는데 삭개오 보고 뭐요? 이름 알아요. 삭개오예요. 딱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여리고로 가셨고, 삭개오만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 보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셔. 그 요즘은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갈망만 하면 누가 와요? 성령으로 찾아오신다. 자, 그래서 그 삭개오가 제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소문을 들어보면 문둥병자도 고쳤고 중풍병자도 고쳤고 아무 조건 없이 뭐 또 소문을 들어보면 베드로 장모도 어떻게 고쳤고 베드로 장모도 회개하고 고침 받았어요. 회개 안 하고 고쳤고. 회개라는 것은 베드로 장모가 해야 될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예수님이 자기 같은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럴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그 폐혈증으로부터 폐혈증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구원하신 그런 예수님인 줄을 뭐예요? 몰랐다는 것. 즉 예수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 조건적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그 자체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욕을 막 했습니다. 없는 나쁜 소문도 퍼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리 회개해봐야 하나님을 아직도 그렇게 회개를 해도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도 알아야 돼. 왜?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명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고 온 여리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소문난 예수가 우리 여리고에 왔다. 온 사람들이 길거리 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사케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예수님은 저만치 지금 오시는데 자기가 여기 있으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저기를 가도 볼 수 없고 또 여기를 가도 볼 수 없고 쏙 멀리 보니까 저기 뭐요? 뽕나무가 한 그루 탁 있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자. 그 당시에는 이제 사케오는 그래도 세리장이니까 출세를 했죠.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좀 지긋해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뭐 이렇게 뛴다든가 나무에 올라간다든가 그거는 아주 쌍놈이 하는 짓이야. 그 사람들이 다 저게 미쳤나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래서 사케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보고 싶다? 너무 많이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 사케오 저게 미쳤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 얼마나 갈망했느냐. 갈망한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탁 만났다 하면 기뻐 안 기뻐. 이제 그래서 사케오는 올라간 거야. 사람들이 욕할 거 알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졌다 하는 거예요. 자,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가실 것이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문장만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뭐를 읽어야 돼? 문장 속에 들어있는 사케오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읽어야 우리에게 감동이 옵니다. 그냥 뭐 나무에 올라갔다 높으니까 잘 보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봐봐야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 여리고에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케오 만나러. 그런데 사케오 말고도 온 여리고 시민들이 다 나와서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거는 그냥 뭐예요? 유명한 사람 구경. 그 구경꾼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지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렇죠? 예수님 이제 여기서 멀찌감치 보니까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사람인데 저 친구가 사케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옆에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야 돼? 예수님이 정치적이며 제자를 시켜 저 친구 내려와서 기다리라고 그래.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 나쁜 놈 세리를 우러러보지 않아도 되잖아.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않고 그 뽕나무 밑에 가서 올려다 우러러보았다.
그 낮은 사람도,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개오를 예수님이 뭐예요? 우러러 버리죠. 그래서 온 여리고 시민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야, 여러분, 이름도 알아. 예수님, 사개오로 만나러 온 게 분명해. 그렇죠? 사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래. 빨리 내려오래.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하고. 박수. 여러분, 속히, 속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라. 내가 있잖아. 오늘 너 집에 여기 온 김에 하룻밤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영광이에요. 아시겠죠? 대단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 집에 하룻밤 묵겠다. 여러분, 이거는 이 예수님이 한 말은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 것보다 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세리 집에 들어가 자느냐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나쁜 놈들하고 상종을 뭐요? 안 해야 돼. 특히 이제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이방인들이. 이방인, 이스라엘 사 유대인들이라도 세리는 그는 죽일 놈이지만 여리고 사람 이방인으로서 세리고, 그리고 세리도 보통 세리가 아니고 뭐요? 세리 장인 놈.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이방인 중에 이방인.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요, 그 이방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발견했다. 큰일 납니다. 이방인들하고 대화하면 안 돼. 그리고, 대화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는 게 뭐가 있게? 식사 같이죠. 밥 먹는 거야. 밥 같이 먹는 거. 그 다음 밥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거. 뭐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은 뭐예요? 그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와 너는 너무너무 친하고 가까운 사이다라는 뜻이거든. 예수님은 그 세리장, 여리고 이방인 세리장의 집에서 하룻밤 묵겠다고 하는 말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너를 빨리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는 짓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꾸 뭐에 시달리게 돼요? 죄책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다. 죄책감. 그 죄책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위로해요. 힘들지. 사람들이 네가 그런 결정을 한 거, 흉보지.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한 줄, 뭐예요? 다 알아. 나는 벌써 용서했어.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너를 비판하지. 그 비판하는 정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그 비판하는 마음은 누가 넣어준 걸까? 예수님이 넣어준 걸까? 사단이 넣어준 걸까? 그래서 사단이 너를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괴롭힐 때 나를 잊지 마. 나는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뭐예요? 너를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나는 죄가 많을수록 나는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 너를 나는 절대로 사단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꾸 괴로워하고 싶어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꾸짖겠지. 그러니까 그 꾸짖음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내가 과연 이런 꼴로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라는 그런 마음은 다 사단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죄책감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죄책감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내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어떻게 나는 이런 결정을 했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해지지가 뭐예요? 아는데 내가 다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음,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 조건적이라면 착해야 사랑한다. 안 착하면 뭐야?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잘려. 그런 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 것이라?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 말을 우리는 거꾸로 조건적으로 생각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는 말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착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댕기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사는 거다? 남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 믿음으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의로운 거야? 행위로 의로운 거야.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위로 의로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지 않았다가는 뭐요? 나는 벌 받기 때문에 의로운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살리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리라야. 언제든지 실수하면 뭐요? 잘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벌 주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왜 애통이에요?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구나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이야. 왜냐, 난 아직도 이렇게밖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성령이 더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해. 나는 그 성령에 목말라. 그리고 배고파. 이렇게 나는 부족해.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성령으로 다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진짜 의인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내가 오늘 너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까 사께온 이거 기대했어 안 했어? 막 쇼킹하는 거야. 와! 정말로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입니다. 는 것을 막 한 방에, 우와! 그러니까 사개오가 어떻게 급히 내려오죠. 여러분, 속히 급히, 뽕나무에 올라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흥분 상태야,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아시겠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 오신다고 준비해서 안 했어? 준비 안 했어. 이제 남편들이 남편이 옛날 제일 친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야, 너 오늘 우리 집에서 자자. 그럼 마누라는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준비도 안 했는데. 일단 호텔에 했죠. 그건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지. 그렇죠. 준비가 돼서. 여러분, 준비 안 된데 집에서. 예수님인데. 사케오는 그런 거 뭐예요? 상관없어. 어서 오세요. 준비 안 됐지만 뭐 좋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서로가 무조건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영접하거늘 이제 못 사람들이 저 기쁨을 알 수 없는 그렇죠. 그 사케오의 기쁨, 그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못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 그때는 세리들은 전부 죄인이야. 죄인이란 말은 지옥 갈 놈들이야.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는 너 집에 들어. 그거는 예수님은 사케오를 어떻게 조건 없이 뭐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먼저 사케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이 집에 내 몸에 들어와서 유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서 사케오는 뭐예요? 지금 무슨 예,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사케오에게 뭐예요? 나는 너희 집에 잔다고 그러면 니캉내캉 뭐예요? 뭐라 요즘 말로 깐부. 아, 온 여리고 시민들은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저런 나쁜 놈을 뭐예요? 집에 자꾸 받아들이고 깐부를 맸다니. 그 사케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구나. 그렇죠? 사케오는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먹어야겠다. 그랬더니 사케오가 어떻게 영접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싶다.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는 거, 문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자, 그랬더니 사케오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예,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사케오
너 많이 헤쳐먹었지? 어? 그거 개워낼래, 안 낼래? 회개할래, 안 할래?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요청을 했고, 삭개오는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 성령을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삭개오 마음에 자연히 무슨 마음이 생겨? 자기가 부정축제했던 거, 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구원이라 그래. 아시겠죠? 자, 스니, 이 사람도, 이거 맞아 죽을 말이에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 유대인이야. 아니요. 예수님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즉 삭개오는 뭐를 믿었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고 아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같은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찾아와 주셔서 묻겠다고 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보고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박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여리고 이방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내 거야. 본래 내 건데 어떻게? 네, 내가 잃어버렸대. 사단이 꼬셔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본래는 뭐예요? 네, 본래는 나의 자녀인데 잠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또는 여리고까지 온 이유는 이런 내가 잃어버렸던 본래 내 거야. 삭개오도 본래 내 거야. 본래 내 거를 찾아서 내 거로 다시 구원을 해서 내 거로 만들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다 함께 삭개오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